태극기 자유한국당도 접수하나?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강경 보수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오늘 정치권 첫 번째 소식으로는 자유한국당의 경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선 이야기, 토론회 이야기인데요. 자, 함께 보시죠. 나는 무엇무엇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짓는 별명을 소개하라고 했는데, 한국당의 6인이 이만큼 또 본인의 자존감 내지는 어떤 존재감을 그러니까 돋보이게 하고 싶었나 봅니다. 김관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수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진태 의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낙동강 방어선. 6.25에서 지켜냈던 낙동강 방어선. 그럼 지금은 무엇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원유철 의원, 핵유철. 50대 기술은 얘기하면서 요즘 핵유철, 본인도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강한 이미지. 그러면서 핵, 북핵 문제,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인재 대표, 불사조. 나느냐, 불사조다. 뭐 여러 가지 합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안상수 일자리 대통령, 홍준표 서민 대통령 이렇게 스스로를 자아자찬했다고 해야 될까요? 겸손한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보다, 하나 딱 전 눈에 들어온 거 눈에 띄는 것보다도 없어요. 네. 여야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어요? 예, 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수의 적통이라고 하는 구여권인 네.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주로 1차 경선 토론회를 보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야권 대선에 대해서 한 목소리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예. 심지어 이인재 의원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에 대해서 진통제다, 아편이다, 사탕발림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김진태 의원은 운동권 정권, 친북 정권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예. 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보수가 만들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좀 경쟁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나도 야당 때리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구태로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오전에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걸 다 라이브로 지켜봤는데 오늘 낮이군요.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거. 김진태 의원. 낙동강 방어선. 나는 낙동강 방어선이다. 한우수 국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기감이 크다. 이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보수로 봤을 때도 예. 굉장히 위기감이 크고 네. 어쨌든 그 정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태극기 민심으로 결집해 있던 결집했다. 그야말로 이제 강경 보수 세력을 어쨌든 내 중심적으로 모아야 되겠다. 이제 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그 인상적이었지만 예.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방어적이다. 너무 네. 방어적이다. 경선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거 캠페인의 가장 제1번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고 상대 경쟁자를 규정해서 예. 내가 당선돼야 될 이유와 상대방이 당선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얘기를 하는 네. 것인데,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대방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돼야 될 이유는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선용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근데 이런 측면은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야당의 경선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어떤 방어적인,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대로 봐줄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이 옛날 6.25 참전 용사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무공훈장도 두 개나 타시고 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쓰면서 특히 이제 태극기의 방어선 뭐 이런 의미를 이제 했을 겁니다. 지금 예. 사실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태극기 후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뭐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이번 그 태극기 집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들면서 결국은 이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야당에 즉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방어선이다 이런 의미겠고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예년부터 우리가 핵 보유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술핵 배치라든지 그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켰고 예. 이인재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닉제라고 그래서 네. 지금 벌써 대선 네 번째 출마입니다. 네 번째. 네, 그만큼 네. 오래된 출마인데 사실 이번에도 출마하셨는데 네. 네. 결국 본인은 불사조다. 나는 죽지 않다 얘기했는데 참 근데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정말 그 깜짝 놀랄 후보였다가 아이고, 이제는 그냥 선거 그러네요. 때만 되면 또 이렇게 나오시는 네. 그런 후보로 상당히 좀 네. 격화된 면도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선 토론회가 이랬다면 어제는 또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그 어제 있었던 분위기도 잠깐 좀 느끼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단결했던 우리의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박 굴레 좋습니다. 그 좋은 글씨 반복하겠습니다.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연설에 그저께 금요일이 있었죠? 그런데 영상 보니까 이 분위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김진태 의원의 상승세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여론이 그 탄핵에 대한 반발, 네. 역풍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정 지지층이라고 한 보수층에서 15% 정도가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에 그 실제 그 투표율이 당원들이 당내에서 50% 현장 투표고 50% 예.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장 투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인데 예. 국회의원 분포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62명인데 그중에서 예. 자유한국당에 잔류하는 분이 30분이고 네. 바른정당에 나가는 분이 32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30명의 의원들이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보수층 내에서 친박으로 회귀하자는 걸 반대하고 합리적인 보수, 보수가 혁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김진태 의원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장외 주장에 계신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예. 오지만 예. 실제로 저분들이 얼마나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보면 예.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합리적인 보수층 네. 30명이 탄핵에 찬성했던 예. 비박 성향의 국회의원들 이 표를 잡는 것이 오히려 더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말씀 중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경선들을 보면 책임 당원들 현장 투표 50%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장 투표는 조직 동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의 조직을 꽉 장악하고 있는 친박 핵심들이 야 누구일까? 김진태극기인가요? 김진태 의원 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쫙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전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장 투표의 조직력 네. 그런 측면에서 김진태 의원이 상당한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볼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 내지는 과거의 새누리당의 그 유권자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예. 탄핵을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어요. 네. 당에 여전히 남아 계신 그렇죠? 분도 있고 예. 당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가급적이면 예. 빨리 대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 네. 다른 당과 최소한 연대 수준은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민심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김진태라는 카드를 가지고 과연 바른 당을 땡길 수가 있겠는가. 네. 뭐 이런 고민들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봅니다. 자,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박계로 뭉쳐서 대선 되냐?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정도면 분별력 있다. 제가 했던 거 그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국회의원에 누구 찍으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분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야, 나를 찍을 거야. 국회의원들 나 싫어해도 친박 의원들 나 싫어해도 당원들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홍준표 지사가 이런 걱정하는지 저희가 화면 한번 바꿔주실래요?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에서 박젓된 종 지웁시다. 그러고. 양아치 친박 이정권 망쳤다. 양박 탓에 박근혜 사냥 힘들었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매달리면 이번 대선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를 보면 저희들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 취재를 할 경우에 이제 저런 현장을 보면 아, 대단하다.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오류요? 왜냐하면 현장이 어떤 정확한 민심을 보려면 실질적으로 그 당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네. 현장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에 했던 분들이 지금 두 갈래지 않습니까? 한 갈래는 새누리당 지금 창당 쪽으로 가 계시고 예. 한 갈래는 지금 저렇게 와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김진태 의원을 후보로 세우겠다는 분이 계신데 네. 이런 것들 드러난 것은 있지만 예. 실제 지금 밑바닥, 즉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 후내년이죠. 그때 국회의원 선거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없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정치의 어떤 현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친박의 네.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결국 이제 보수의 적통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보수의 적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재 있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입을 하든 말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합리적인 보수로 쪽을 가야지만이 네. 결국은 지속 가능한 어떤 당이 생존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지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당에 이제는 박 전 대통령 좀 지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지만 이 네. 자유한국당이 오래 갈 수 있다. 네. 그런 면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워낙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책임 당원들이 아마 그런 분들도 상황을 파악하시다 봅니다. 네.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또 친박계들하고 규합하는 모양새로 한 일식당에서 저녁 6시부터 2시간 이상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 고민 위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김진태 의원을 중심으로 정말 새 규합 우리는 포기 못하겠다.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일까요? 뭐 그러니까 친박이 단일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할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김진태 의원이 그 완전히 큰 표차로 질 경우에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직세는 결집하겠지만 그건 뚜껑을 좀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측면들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어쨌든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갔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예. 거죠. 그 실패에 대해서 결국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이번에 친박에서는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근데 무리하게 지금 후보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인용이 됐을 그 시점에 네. 보수가 다시 재결집을 해서 이번 대선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됐는데 통정 여론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미 대통령은 과거가 됐으니 새로운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 한번 해보자 라는 예. 방향으로 국면이 전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았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저정치와 친박 핵심부라고 하는 분들이 사역화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의 주목들을 받게 되면서 예. 사실상 보수의 재결집과 아까 그러니까 태극기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렸던 보수 세력이 재개집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전환점들을 마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또다시 그런 김비태 의원 중심으로 태극기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 그렇게 네. 저 서영호 소장 야당 네. 사정에 정통하시니까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 누가 되는 게 낫습니까? 야당의 순수한 당성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리당략적으로야 김진태 의원 같은 예.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들이 국민들이 그래요? 야당에게 탄핵 세력들이 아직도 잔불이 안 꺼졌다. 그러니 당선 가능한 예. 될 수 있는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서 예. 탄핵 불복 세력들을 제압해라 라고 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당리당략적 측면에서는 친박의 후보가 부활하는 게 나은데 근데 악화가 양화를 제가 볼 때는 구축한다고 예. 그 질 나쁜 후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이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에서는 국민들에게 질 낮은 정치 서비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나와서 질 높은 경쟁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낡은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러한 개파 싸움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뭐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그 야당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따라서 보수의 혁신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보수정당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전체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질 나쁜 후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했던 표현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 지사가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계산이 포함이 된 어떤 언행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 씌우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합니다.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외연 확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우파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지금 할 말을 잃은 우파들끼리 일단 뭉치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입니다. 순서라고 봅니다. 그 대답 잘못하면 나중에 또 유승민 후보가 시비를 걸 테니까 내 유승민 후보가 나한테 대해서 네거티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일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통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하는 게 앞으로 우파 전체를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네, 제가 계산적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평가를 듣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자살을 검토해보겠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문제를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걸 알면서도 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것,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떤 예. 면에서는 보수의 대결집을 위해서 본인이 아주 치밀하게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도 너무 계산하시네요. 너무 계산이요? 물론 뭐, 이제 그 홍준표 지사가 이제 저런 좀 이제 직설적인 말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뭐 사이다 같은 발언들 우파에서는 네. 그런 인기를 끌으셨는데 이제 그 선을 한계선을 좀 넘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나쳤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저렇게 본인이 했던 정말 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는 네.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본인의 목숨을 끊는 문제까지 저렇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자질론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를 네. 제기한 그런 네. 측면을 봅니다. 특히 물론 뭐 본인은 뭐 이거 항상 자기가 한 말은 계산돼서 한 말이라도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계산하신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동의하면 네. 그러니까 또 도덕적인 측면 말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발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산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언 이전에 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네.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 받지 않아서 나는 극단적인 선택 안 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TV 토론에서는 이거는 팩트의 문제다라고 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책임론과 관련해서 문재인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느냐. 네. 결국은 박연차로부터 100만 달러라는 돈을 권영숙 여사에게 건너갔고 예. 그 돈으로 자녀들의 집을 사줬고 예.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시절에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예, 포석을 예. 깔고 계속 노무현 대통령 자살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예.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라는 포석을 저는 깔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각도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다. 네. 제가 볼 때 뭐, 어찌됐든 죽음을 수단시해서. 예. 자신의 그 정치적인 그 계산을 타산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그리고 네.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 네.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네. 또 해서 이런 얘기는 경선의 과열로 끝내야 되지 본선에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15%의 고정, 보수의 고정 지지층 결집할지 몰라도 네. 다수의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90석이 넘습니다. 11명에 이르는 후보들이 나와서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치면 너무나 미약합니다. 과연 누가 자유한국당에 이런 몰락에 책임 있는 것일까요?